그래서 토론자 네 분이 각자 자기가 에케워치는 북한의 그 정치권 수용소에서가 사람들 보니까 중도라고 응답하신 분이 44%고 보수가 26%. 지금 경제도 계시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 대부분의 이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북한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거의 매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든 김정은 정권이든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시기의 조사와 2018년 딱 1년 뒤에 같은 질문에 대한 것, 또 그 전에 4년 동안 거의 조사 결과의 차이가 없었는데 1년 만에 1, 2순위가 역전되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가 우호적으로 되면서 이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착시 효과 나를 가져온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이 진짜 솔직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한민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일단 돌이 우선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지금 남한에 와 있는 3만 명 이상의 탈북민이 이 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이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는 좀 국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북한 당국이 해결의 주체이지만 역시 북한 당국이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같은 최고 통치권자부터 조선노동당 국가보위부, 조선인민군, 인민보안성 이들이 북한의 최고 인권 가해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해결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상식인데 북한은 해결의 주체가 가해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국제공조, 국제사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인권단체들의 그들이 더 당사자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북한 정권 문제를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